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그 사진가 이성일입니다. 카메라 동영상이나 아니면 장시간 촬영을 할 때는 카메라의 그 배터리가 그 쉽게 닳잖아요. 전원 코드를 연결을 해서 사용하는 법을 오늘 지금 올리고 있는데요. 제목과 같이 여기 보이시죠? 여기 AC-E6N 이 아답터를 이용을 해가지고서 이제 그 전원을 이제 공급을 하게 되는데요.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이 선이 결국에는 이 카메라 안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? 그리고 또 하나, 이 줄이 이렇게 치렁치렁 늘어졌죠. 그렇게 되면 말입니다. 여기 이 선에 무리가 가요. 그리고 또 하나, 선이 이제 바닥에 끌리기 때문에 촬영 도중에 이제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그렇게 되거든요. 그러면 이제 발에 걸려서 이 선이 망가지거나 아니면 전원 코드가 뽑히거나 수명이 떨어지게 되겠죠. 그렇게 되면 아니면 뭐 고친다 하더라도 비용이 들고 그 삼각대나 아니면 그 여러분들이 쓰시는 뭐 여러 가지 도구가 있을 것 아닙니까? 묶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려고 지금 동영상을 지금 직접 올리게 됐습니다. 한번 좀 보시죠.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. 이 삼각대가 굉장히 큰데 아무래도 좀 오래되고 그리고 나서 불편한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동영상 촬영용으로 지금 쓰고는 있습니다만은 원래는 이 배터리가 요 안에 들어가지 않습니까? 이렇게요. 근데 요게 동영상이나 이런 그 장시간 촬영을 하게 될땐 쉽게 닳아요. 그래서 이제 계속 이제 충전했을 수도 없고 그리고 나서 방전된 걸 모르고 또 쓰다가 실수할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그 실내에서는 이렇게 그 AC-E6N 그 전원 공급 장치를 이제 쓰시는 게 좋은데요. 자, 이제 어떻게 꽂는지 한번 좀 보시죠. 자, 이렇게 배터리가 있죠. 그럼 이 하얀 그 부분을 눌러서 이렇게 배터리를 뺍니다. 이제 요 아답터, 이 아답터를 이제 그 카메라에 이제 끼우게 되는데요. 제 카메라는 EOS 5D Mark III입니다. 이렇게 딱 끼웁니다. 요 부분까지는 여러분들께서 뭐별 어려움 없이 하실 수 있을 거예요. 저도 처음에 헷갈렸던 부분이 있는데 바로 뭐냐면요. 이 안에 딱 넣고 이 잘못하면은 이 어떻게 닫아야 돼? 이럴 수 있거든요. 요 부분을 이렇게 밀잖아요. 그러면 덮개 부분이 바깥에 밀려 나오면서 이 닫을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요리 꼭 빼세요. 장착을 할 때는 이 선이 눌리지 않게 조심하시고요. 요 줄이 문제입니다. 이 줄이 치렁치렁 그 걸려 가지고서 그 잘못하면은 이제 줄이 빠질 수도 있고 전원이 꺼질 수도 있고 이렇거든요. 그리고 또 이렇게 자꾸 늘어지면 이 망가집니다. 이 선이 원래 이 접합 부분이 약한 거 여러분들도 아시잖아요. 그래서 부분을 어떻게 묶어야 될지를 한번 여러분들께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철물점 같은 데서 그 파는 이 케이블 타이거든요.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철사 타이라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아마 그 상품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. 맛동산 같은 데 보면은 요만큼 잘려져 가지고서 이렇게 묶여 있는 거 있죠? 그겁니다. 요런 거는 좀 어디서 구입을 하냐면은 비닐봉지 같은 거 파는 데 있죠. 그 가게 공급해 주고 그러는데 그런 데서 구입을 하시든지 아마 모르시겠으면은 비닐봉지를 많이 쓰시는 가게에다가 물어보면 철사 타이라고 그러거든요. 이걸 아마 구할 수가 있을 거예요. 이건 아마 그 철물점에 가면 쉽게 구할 수 있을 것이고 요두 가지를 가지고 이 선을 어떻게 묶는지 좀 시범을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자, 이제 이 케이블 타이가 먼저인데요. 이 케이블 타이로 묶기 전에는 미리 준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. 뭐냐면요. 이 칼, 카타칼이요. 그래서 가위를 좀 준비하시는 게 좋아요. 가위는 가급적이면 튼튼한 걸로. 자, 한번 보겠습니다. 자, 선을 묶으실 때는요. 이 땡기지 마세요. 땡기지 마시고 좀 위에만 약간 여유 있게 이렇게 묶는다고 생각을 해주세요. 왜 그러냐면요. 카메라가 이제 그 방향을 바꾸거나 그럴 때 움직일 수도 있고요. 또 세로로 이렇게 올려서 찍을 경우도 있거든요. 그랬었을 때 끈이 빡빡하면은요. 잘못하면 끊어져 버립니다.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바짝 올려서 묶으시면 힘이 드시니까요. 일단 처음에 밴딩을 묶을 때는 그좀 헐렁하게 해주셔도 돼요. 한번 보겠습니다. 이렇게 쭉 당기죠. 그랬었을 때 적당한 위치. 좀 넉넉한 게 좋겠죠. 지금 저기 타이트하게 재지는 않겠습니다. 일단 시범을 보여드리는 거니까요. 쓰시는 방법은 여러분들께서 그 맞춰서 그 위치를 잡으시면 돼요. 자, 이렇게 해서 쭉 당깁니다. 그리고 이걸 잘라야 되는데
이게 보기보다 상당히 튼튼해요. 상당히 튼튼해가지고서 가위로 어떤 데는 안 잘라지는 경우가 있거든요. 제가 오늘 그 준비한 가위도 좀 약해가지고서 이게 좀 약합니다. 좀 약해가지고서 이걸 쓰면 잘못하면 가위 날이 망가지기 때문에 제가 일단 칼로 하겠습니다. 칼을 준비하실 때는 가급적이면 요그좀큰칼 있죠. 작은 거 말고. 그큰 칼로 준비를 하시되 요 부분을 좀 조심해서 해주세요. 그냥 막 문지르지 마시고요. 슬쩍, 살짝 이렇게 누르듯이. 이렇게 적당한 위치 되면 그딱 멈추셔야 됩니다. 그렇지 않으면 이 선이 잘려요. 자, 이렇게 잘라졌습니다. 근데 요거 하나 가지고 안 됩니다. 한두개 정도 해줘야 되거든요. 이 정도 위치. 삼각대 조이는 위치에 가깝지 않게. 그리고 이 밑에는 안 하는 게 좋겠죠. 그 뺐다 넣었다 하기 때문에. 이렇게 해서 위치를 잡아서 가급적이면 선은 요 밴딩을 처리하는 요 부분을 통과하는 게 좋습니다. 면이 날카로워가지고 전선에 그 상처가 생겨요. 지그시 누르듯이 이렇게 하면 딱 나갑니다. 그렇지 않으면은 요 부분에다가요 뭐 책받침이라든지 뭐 요런 걸 대고서 작업을 하세요. 그러면은 그 선이 그 끊어질 염려는 없으니까. 자, 요 정도로 해 주시면은 요 선이 치렁치렁 끌리진 않겠죠? 이 방법이 첫 번째 방법입니다. 영상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미그 적당히 그 위치를 좀 넉넉하게 해서 잘라놨는데요. 이두 바퀴가 돌아가야 됩니다. 한 바퀴 돌아가지고 튼튼하지가 않거든요. 그러니까 그 정도 길이로 자르셔서 요 끝부분을 이렇게 맞춰주시고 이렇게 쭉 당기면은 가운데가 나오겠죠. 이 접힌 가운데 부분을 선을 이렇게 감싸줍니다. 그 상태에서 이렇게 지그시 묶듯이 해서 한두번 정도 돌려주세요. 요거를요. 한두번 정도 돌려주시면은 적당한 위치가 나옵니다. 지금은 시범을 보여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선 길이에 연연하지 마십시오. 요렇게 해서 요 안쪽으로 이렇게 한번 둘러줍니다. 그 상태에서 이 선이 자주 움직이면 안 좋겠죠. 여기서 한번 이렇게 매듭을 한번 살짝 쳐주고 다시 앞으로 옵니다. 앞으로 와서 이번에는 요 부분이 아까 한번 그 돌려가지고 들어갔기 때문에 요줄 있는 부분이 툭 튀어나왔거든요. 근데 요거를 딱그 잡아주는 게 좋거든요. 이걸 이번에는 겉에서 이렇게 묶어주면 끝납니다. 그리고 이제 남는 부분은 자르셔서 여러분들께서 이 매듭을 안으로 치시든지 그러지 않으면은 다시 이렇게 나눠서 뒤로 돌려서 그 줄이 길 때는 이 뒤에서 이렇게 매듭을 쳐주시면 아무래도 그 편하죠. 요런 방법이 있고요. 자, 역시 아까와 같이 줄 하나 가지고는 안 되겠죠. 이번에도 동일하게 해보겠습니다. 방법은 여러분들께서 그 선택해서 하시면 될 겁니다. 사실 좀그 알고 보면 그 별건 아니에요. 별건 아니지만은 나름대로 또 아이디어를 그 짜내고 생각하고 이러는 걸 따져보면 사실 이것도 머리에 쥐나는 일이거든요. 그 이렇게 한 번쯤 제가 써본 경험자로서 여러분들께 좀 알려드리는 건데요. 지금 제 얼굴이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어요. 후면 카메라로 찍기 때문에 아마 그 광각 효과가 나서 상당히 그 왜곡이 좀그저 보여서 나올 거예요. 렌즈의 광각 효과 때문에 그렇다고 그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. 이상으로 오늘 그 AC-E6N 그 카메라 그 전원 공급 장치 아답터 그 끼우는 법과 삼각대에 묶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. 그 여러분들 그 좋은 사진 많이 찍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